최초 신고자가 김은영인 거 확실해? 네. 김은영. 김은영이 내 집에 불 지르고 우리 영아 데리고 나간 거야. 김은영 네가 어떻게? 당장 김 변호사 통해서 유괴범 방화범으로 신고해. 지금으로선 사건을 확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화되면 저희 측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란 거야? 김은영을 잡아야 그래야 용한 찾을 거 아니야. 대체 김은영 어디로 사라진 거야? 전화기도 꺼져 있고 어젯밤부터 행적이 묘연합니다. 신고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대체 나를 어떡하라는 거야? 아, 김은영이 나비를 말려주기려고 작정한 거야. 우리 영아 손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내가 김은영 찢어 죽여버릴 거야. 안녕하세요, 구세경 본부장님. 저 민심일보 박경훈 기자입니다. 취재 인터뷰는 정식 절차를 밟고 진행해주세요. 저 화재 현장에서 아들을 놔두고 혼자 빠져나왔다는 제보를 받아서요. 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요? 아, 저 이쪽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시죠, 본부장님.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아니, 조금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용아 어딨어? 우리 용아 어딨냐고! 내가 당신한테 묻고 싶은 말이야. 우리 용아 어디로 감췄어?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어제 용아 데리고 있었잖아! 그래. 근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애가 혼자 나갔을 리는 없고 누가 데려갔을 것 같아? 용아가 저항 없이 따라갈 사람 김은양밖에 더 있어? 당신 애인한테 전화해서 알아내. 우리 용아 데리고 그 불륜수가 잠적했단 말이야! 조한수, 네가 나한테 손을 대? 당신은 여자 뻔뻔하다 못해 이제 질리고 혐오스러워. 어떻게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 왜 모든 게 김은양 탓이야? 당신이 만취해서 용아 혼자 두고 도망친 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용아, 오랜만에 엄마 만난다고 설레고 좋아했었어. 엄마 얘기도 많이 하고 당신 보고 싶어 했다고. 처음으로 당신한테 마음 미안한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용아 찾잖아. 만약에 용아 잘못되면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야. 말 명심해. 우리 용아가 날 보고 싶어 했다고? 나 만난다고 설레고 좋아했다고? 우리 용아가? 우리 용아가 그랬다고? 용아야.